예, 금산들고 금사입니다. 예, 오늘은 예, 엉겅퀴, 예,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화학적 간손상에 굉장히 뚜렷한 효용을 보고 있는 실제 공인이신 이경훈 관장님도 좋은 효험을 보셔서 저의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시죠. 아, 40대 한국 챔피언이 되신 스포츠 영웅입니다. 예, 지금 관장 세계 챔피언 이흑산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여러 허은영 선수 등을 키우시는 훌륭한 지도자님으로 지금 복싱 니들은 제브라러라는 저서로 많은 강의에 열중하시는 분이시죠. 예, 어쨌든 제가 이 엉겅퀴를 채취하러 온건 아니고요. 오늘은 심부름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예, 여기는 사실 누가 운영하는 저기 산인데요. 예, 임주의 허락을 받아, 예, 산주의 허락을 받아, 예, 이런 거는 어차피 제거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 채취를 하기로 한 겁니다. 예, 제약회사에서, 아니 건강식품 보조회사에서 요 엉겅퀴에 대해서 물량을 대줄 수 있냐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 정도야 많은 양이 있는 건 아니고. 아, 오늘은 봉삼이라는 것을 심부름 왔는데, 얘도 엉겅퀴도, 왜 엉겅퀴 채취할 때는 엉겅퀴가 안 보이더니, 봉삼을 채취할 때또 엉겅퀴가 보여서 이거 자루로는 하나밖에 안 갖고 올라왔는데, 안할 수도 없고, 어수리 세잎입니다. 연한 세잎이 올라왔네요. 묵은 잎은 떨구고. 마찬가지입니다. 엉겅퀴도 묵은 꽃대를 버리고, 다시 봄에, 가을에, 이렇게 세잎으로 다시, 있습니다. 예, 그만큼 뿌리가 튼튼하시죠. 이게 오래 약 굉장히 오래 묵은 예, 크죠. 엉겅퀴입니다. 예. 제가 소개할 영상이 오늘은 봉삼인데, 의외로 봉삼이 없네요. 큰일 났네. 봉삼 채취로 하러 왔는데, 봉삼 주문이 들어와서 심부름이 들어와서. 여기도 엉겅퀴네. 이게 또 엉겅퀴가 봉삼을 만나야 되는데 봉삼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보입니다. 뭔가 항상 찾으려면 안 보이죠. 예, 물론 봉삼은 반양 반음 골짜기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기도 오랫동안 발을 해서 안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삼잎이 벌써 죽었을 리는 없는데, 양지 쪽이라 그러나. 네, 여기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얘는 봉삼이 아니고, 적골목이죠, 적골목. 꽤 좋은 적골목. 봉삼을 찾아야 되는데, 봉삼. 여기 오히려 양지라 봉삼 싹이 죽은 것 같습니다. 봉삼 싹이 안 보이네. 엉겅퀴만 자꾸 보입니다. 이 눈에 띕니다. 이거 봉삼 캐러 왔다 또 엉겅퀴 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오늘 목표는 봉삼인데 엉겅퀴만 보이네. 큰일 났네.